부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문인생들이 철딱서니가 없는데,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년에는 예를 들면 아직은 어리지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문인생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. 공부보다는 또 내년에는 공무원으로 들어가는데 7급이 아닌 9급 공무원 정도라면 내년에 문인생들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. 반은 떨어지고 반은 떨어진데 28 정도가 돼야 공직에 들어가시려고 원하는 분들은 들어갈 거예요. 이 다음에라도 아마도 제 말을 생각하시고 문인생들이 그렇고 과거보다는 내년에는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행운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병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아직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 좀 해볼까? 누가 하자는데 단 미안하지만 안 되니까 동업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동업도 안 되지만 불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. 내년에 35, 34, 35 되는 분들이 아마 불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. 불법 사이트나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걸로 좀 많이 꼬임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데 내년에 참 36들 남자분들 불법에 있는 분들은 관계에 많이 낍니다. 투자를 해도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. 아까 36살 때 잠깐 머릿속에 떴는데 햇소리 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갑인생들은 내년에 뭔가 투자를 하되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는 건 괜찮아요. 왜냐하면 내년에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조금 더 침체를 할 거예요. 단 유통업 쪽은 괜찮습니다. 유통업 쪽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식당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게를 크게를 차리지 말고 음식을 딱 두 개 정도 외에는 더 넘지 마세요. 전문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다가 체인점인 닭집 내년에 많이 내려갑니다. 하지 마세요. 만약에 이거는 나이 관계없이 이거는 뭐 제가 보는 견해에 내 실력님이 보는 견해에 내년엔 닭집이 새로운 닭들이 많이 나지만 체인점을 차린다면 내년에는 거의 다 내놓고 나가는 게 한 100%라면 30%는 다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니까 닭에 대한 체인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대한민국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. 뭐 나이 관계없이. 59들 이민생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뭐 아홉수라 그래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내년에는 진급수들도 있어요. 마지막 진급수. 또 직장이라 그러면 이동 변동도 들었는데 내년에 이동을 하시는 게 더 나아. 경인생 분들은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. 지금 경인생 분들을 점사를 치기가 저는 지금 되게 애매한데 만약에 이분들이 가게를 내놓을 일이 있다신다면 욕심내지 말고 바로 얼른 빼야 될 거예요. 1년을 기다려서 세를 빼놓느니 돈을 조금 줄여서 얼른 가게를 내놓으시는 내년에는 가게를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경인생 분들이 좀 그런 거에서는 돈의 욕심을 갖지 말고 내년에는 내 몸을 생각해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얼른 발을 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